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요. 고생들 많으셨고, 이 시간에는 이번 시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은 나름대로 공법은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 쭉 견져 보았을 때 올해 시험은 가장 나름대로 쉽게 출제된 그런 해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보셨을 건데요. 우리 공법은 그동안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 쉽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40문항 중 상중하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를 하는데요. 이걸 보면 봐봅시다. 이 상중하로 나눠서 출제를 합니다. 40문항 중 12문제는 상급으로, 그리고 16문제는 중급으로, 그리고 12문제는 하급으로 출제하는데, 올해는 이 중하급을 많이 출제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상급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중하급으로 낮춰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쉽게 출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로 1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그 교재, 기본서를 가지고, 그리고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를 쭉 성실하게 해 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60점 이상 획득해서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바로 시험을 대비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되,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해를 하되 그걸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바로바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 부동산 공법에 있어서 많은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내용을 제가 즉각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서 올해 6개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개정된 내용도 우리가 관심 있게 꼭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올해 보니까 개정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개정된 내용이 6개가 바로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또이 개정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개정된 내용을 올려드렸죠. 그걸 출력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점수로 연결을 시켰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2022년도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께서도 이 개정된 내용도 관심 있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니까, 개정된 내용 자료를 드리면 그걸 꼭 출력받아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6개 법률을 쭉 분석해 보니까 국토계획법 12문제 나오는데요. 12문제 바로 올해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12문제 모두가 아주 쉽게 요약집만 체크하고 가면 거의 맞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상중하로 해서 난이도를 약간 높여가지고 상급도 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중급을 6문제, 그리고 하급을 6문제 출제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한테 강의를 받은 어떤 학생은 보니까 12문제를 다 맞췄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국토계법을 쉬웠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 공법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라. 바로 전략적으로 국토계법을 먼저 봐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을 먼저 12문제 다 맞추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권했죠. 그리고 주택법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파십시오라고 권했는데요. 이 주택법하고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쫙 정리하고 들어갔더라면 올해 시험은 아주 쉽게 바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12문제 나왔는데 아주 쉬웠고요. 중급하고 하급,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바로 상급으로서 2문제. 그렇다고 꼭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약간 그 개정된 자료를 드렸는데
그걸 체크하고 들어갔더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상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급 두 문제, 하급 두 문제.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도 무난히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상급 두 문제, 중급 두 문제, 그리고 하급 두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도 개정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써드렸는데 거기서 바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걸 상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상급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중급 두 문제, 하급 두 문제. 그래, 이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은 반타작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반타작을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네요. 중급 두 문제, 하급 두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답이 금방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도 하급 두 문제, 중급 두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체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주택법 보면 주택법은 상급이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중하급이 각각 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어요. 이 건축법이 약간 내용을 종합화시켜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나름대로 그 암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걸 짬뽕으로 출제원들이 바로 응용해서 출제를 해버리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법률이 건축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건축법은 중하급만 마치겠다라고 바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급이 두 문제 나왔고요. 중하급이 바로 세 문제 두 문제 나와서 이 건축법도 수업 시간에 체크해 드린 것을 위주로 또 요약집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갔더라면 설령 지문 중에 약간 생소한 지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서 답이 보이니까 충분히 반타작 이상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아주 평이하게 쉽게 나왔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내용으로서 두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효자 법률입니다. 그래서 농지법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요약집에 있는 내용 정도는 꼭 체크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잘 정리했더라면 충분히 쉽게 마치시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의 시험 출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그런 그 시국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출제원들이 나름대로 공법만은 쉽게 풀어 가실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약간 평이하게 쉽게 나왔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시험, 즉 2022년도 시험은 올해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 시험 있잖아요. 2022년도 제33회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바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바로 이 부동산 공법을 저와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공법은 그냥 얍삽하게 부동산 공법 체계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얍삽하게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편할지라도 바로 본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중에 그 돌고 있는 부동산 공법 체계도니 이런 얍삽한 책을 가지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으니까 바로 성실하게 기본서에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 이런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바로 저와 함께 손잡고 해나가신다면 부동산 공법은 무난하게 합격해 나가도록 성실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바로 다짐하면서 총평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오늘은 여기에서 총평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